맛있겠다. 밥 봐봐. 지름이 있고. 밥 봐봐. 밥 생긴 거 봐. 밖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야외에서 그치? 뭐지? 육카페. 아, 이게 요새 거기 초원 사람 많겠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그래. 청명해서. 어? 레깅스 내려오네. 레깅스를 등산 안 했나봐? 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렇게 옷을 차려입고 온 거야, 쟤네? 그래도 신발은 다 그거. 그니까. 먹어. 발은 지졌나봐, 쟤. 원래 말로만 갔다 올게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 이름. 시금이 다 주차 보이는데? 시금이 많은데? 지금 주차 보이는데? 주차 이거 먹어. 이거. 어, 양 되게 많아. 더덕빵. 주차 먹어. 야, 야. 백반이다 났다. 같이 혼자 다 먹은 거 같아. 아유 나 되게 많이 먹었어 이거. 어? 잘했어. 고기 같아? 진짜 씹히는 게 그지? 맛있어. 아니야. 얘네 여기가 집인가 봐. 다 집. 여기 어떻게 줘 그거? 여기다. 좀 뜯어서 싸줘야 되는 거 같은데? 야 쟤 이거 다 집어 왔네. 먹어봐. 그건 뭐 형이야? 뭐 그거 같아. 소화 같은 거야. 아유 쟤 좀 줬으면 좋겠는데 꼬맹이 좀. 됐어. 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일로 와. 오, 먹었어. 응, 알았어. 오. 부른다. 계속 온다. 야, 쟤도 와. 새끼도 와. 안 되는데. 우와. 야, 미안하다. 저기 졸라 오고 아. 있어. 새끼가 오고 있어. 길 건너서. 늦게 있어? 어? 하나씩만 주는 거야 지금? 어, 얘네도 먹을 줄 아네. 새끼 봐.
왔다, 새끼 왔다. 아, 주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어. 내가 잘라줄게. 알았어, 언니 돈을 줄 게 없다. 오, 저기. 그래, 네가 줘봐. 저기 두 개 더 있었어. 덕수, 너 한번 줘볼래? 안 줘. 줘봐, 네가 줘보라고. 쟤는 졸라 많이 먹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다. 아, 얘가 내가 보니까 얘가 첫 번째 애들 새끼고 제가 요즘 난 애들이야. 얘는 좀 더 큰 애들이고. 아까 졸라 먹은 애는 되게 뻗어있네. 잠깐만, 오, 얘도 주자. 일로 와. 꼬맹아. 꼬맹아. 야, 먹어. 응. 먹어봐. 이 자식, 쟤네 아직 사람이 무서운가 보다. 얘도 왔네. 새끼도 왔네. 꼬맹. 너네 먹어. 쟤 많이 먹었잖아. 그치, 덕수야, 제발. 쟤네 겁 많아서. 근데 영희랑 얘 못 먹은 것 같아. 배가 되게 울쭉해. 얘 지금 니 있는 애. 얘네 둘 다 되게 되게 울쭉해. 어우, 쟤네 주고 싶은데. 쟤네 모르네. 세 마리 모르네. 얘들아. 배부르거든. 좋아서 그래. 밥 먹고 행복하니까 저러는 거야. 아, 그래? 어. 일로 와봐. 꼬맹이들 일로 와봐. 요네 줄게. 이게 원래 청평사에 고양이 없었는데 누가 데리고 온 건데? 일로 와봐. 쟤네 너무 겁이 많다. 쟤네 알아. 그래도 먹고는 싶은데, 잡아. 그게 나의 피날레는 오늘 쟤네 받기로 온 거야? 솔직히나. 마지막, 아, 쟤네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인데? 오죠? 응? 오죠? 다음에 또 올게, 얘들아. 고양이나 사람이나 좋아하는 거나 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말랐어. 얘는 되게 뽀송뽀송한데 얘네가 이렇게 말랐지, 얘네. 그리고 얘네? 얘네는 되게 뽀송뽀송하잖아, 봐봐. 아유. 마지막 엄마가 먹어라 그럼. 왜냐면 이거 엄마가 먹으면 먹어. 응, 꼬맹. 오.
니네는 뭐 이렇게 갈게 얘들아. 새끼들은 결국에는 얻어먹지도 못했네. 갈게. 지저분하잖아 털이. 걔는 목 있는 데가 아주 깨끗해. 네. 그 형제는. 되게 편하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심 없이. 안 그러면 이러지 못하거든. 앉아. 카메라 좀 볼 줄 알아? 꽤 잘 있어라. 갈게. 잘 있어. 갈게.